저기 좀 피곤하고 그런데 네. 내가 좀 재밌는 퀴즈 하나 낼까? 마침 웃음이 딱 필요해요.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한번 웃겨주시죠. 네.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 고양이를 쥐 이러면 안 돼. 어, 고양이를 아, 네. 싫어하는 동물. 넌센스 퀴즈. 그렇지. 넌센스 퀴즈. 웃긴 거. 웃긴 거. 기가 막히게 웃긴 그렇지. 거죠. 고양이 싫어한다고요? 고양이. 자.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땡. 뭐예요? 3초. 3, 2, 1. 아, 모르겠네. 미어캣. 아, 미어캣. 미어캣. 아, 미워서. 아이고. 고양이가 있다 이거지. 아우 너무 좋아한다. 아, 너무 저희 그러면 내가 네.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전화기로 지은 건물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전화기로 지은 건물. 네 글자. 전화기로? 전화기로 지었어. 이것도 재밌는 거. 그렇지. 뭐예요? 일단 생각을 해봐. 전화기 그럼 뭐가 생각나? 아니 빨리 웃고 싶어서. 아, 빨리 웃고 싶어. 빨리. 아, 현기증 날. 콜로세움. 콜로세오! 아~ 콜로세오! 아~ 대박! 콜로 세웠다 이거잖아. 아이고, 매요! 조인턴. 예. 조인턴 별로 재미없나 봐? 아니, 되게. 아니,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되게 재밌어요. 조인턴. 그러면 조인턴에게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 조인턴만 프로그램이지요? 예, 예. 어질어질하네. 너무 재밌어. 싸움을 잘하는 오리. 칼 싸움을 잘하는 오리. 응? 싸움을 잘 싸움을 잘하는 그 오리. 을지 문덕. 을지 문덕. 와, 역시 연륜을 따라갈 수 없어. 오리 꽤. 저도 한참 배워야겠네요. 내가 사실 좀 개그맨을 하려고 했었어. 콘서트 같은데 나가시면 그러니까.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와 대단하시다 정말. 아, 을지 문덕. 대단하신 선배님. 잠깐만 조용히 봐. 잠깐 조용히. 아 전화해야겠네. 을지 문덕.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예. 웬일로? 힘들. 진짜. 아. 아.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뭐 곧 알게 될 거야. 응? 아 부장님 지금 빨리 메일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난리가 나는데. 왜요? 아씨 뭐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금액이 왜 이래? 헐, 이거 왜 그러지? 무슨 일이에요? 뭐지? 이거 협력사 정산 문서 누가 작업했어? 누가 작업했어? 제가 했습니다. 저 김대리님이랑 같이. 아 확인을 했는데. 아니 확인을 했는데 이거 왜 보내고 받은 돈에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있어? 공이 몇 개지? 어 어떡해? 아니 뭘 확인을 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어? 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 진짜 이거 경영지원실에서 난리가 났는데 몇 군데에서는 정산 처리가 됐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업체에서 나한테 이상하다고 전화가 온 거고.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명과장. 네? 따라 나와봐. 저요? 아 전무님한테 좀 가보게. 아 마우스피스 가져가네. 그래. 일단 깨져. 대리님, 저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수습해야죠. 아 마지막에 확인했어야 됐는데 일이 겹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아 근데 지원실에서 이거 확인 안 해요? 지원실 탓은 할 순 없고요. 1차적으로 우리 쪽에서 문제를 한 거니까. 게다가 지금은 결산 직전이라 수일대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낸 돈은 받아야 하고 덜 준 돈은 보내야 하고 근데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게 문제네요. 최인턴 한두 네. 군데가 아니에요.
아이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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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우우. 아. 후. 이야. 아, 아 뜨거. 아우 진짜 맛있는데요. 아우 민준이 자식, 아우 그래도 자식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응? 인생은 의리지. 응? 어쨌든 뭐 이렇게 됐네 또. 아. 뭐야 이거? 어. 여보.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니 왜?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당신 저 친정 간다 그러지 않았었어? 안 갔어. 아 명가장하고 술 한잔 하고 그냥 뭐 들어가는 중이야 지금. 술 먹었어 또? 아 얼른 들어와. 아 얼마 안 마셨어. 그래 빨리 들어갈게. 알았어. 얼른 들어와. 알았어 알았다고. 아유 진짜. 아휴 그래 집에 가야지. 너무 맛있어. 어쩐 생각고 불안한 눈빛고 해야 한다. 힘들다 진짜. 아 왜 나한테 그래? 여보세요? 아 엄마. 응. 나 지금 들어왔어. 아 괜찮아 엄마. 이제 먹으려고. 응. 괜찮다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하고 있어요. 응. 알겠어. 뭐라도 먹어야겠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와 힐링 된다 힐링. 와 쫄깃한 식감에 비린내도 전혀 안 나고. 근데 가문어? 가문어가 뭐지? 가문어. 아, 가짜 문어라고? 문어가 아니고 오징어야? 아,
선배 같지도 않은 게 선배인 척 하는 게 꼭 가문어 같다 정말. 김부장 씹듯이 가문어 씹어야겠다. 어 언니 무슨 일이지? 어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어머 세영아 잘 지내니? 야 너네 회사 오늘 난리 났다면서? 아 그게 그렇게 됐어. 말도 말아야 우리 회사도 크게 깨졌잖아. 언니 미안해. 아니 내가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그게 그렇게 됐네. 아 네 잘못도 아니라면서. 야 그런데 너네 부장님 멋있더라? 부장님? 뭐가 멋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네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우리 쪽에 오셔서 해방하고 사과하고 가셨어. 응? 나중에 관계사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전부 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더니. 아 정말? 세상에. 어 고마워 언니. 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은 다온 가문어 통조기입니다. 가문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문어는 진짜 문어가 아닌데도 실제 문어처럼 두툼한 크기와 진한 육즙을 가득 담은 조미식품입니다. 칼집을 내서 버터에 볶아 드시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인데요.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조리해서도 드실 수 있고요. 간편한 맥주 안주라든지 아니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서 충분한 200g 상품인데요. 조미를 해서 비린내가 없고 썰지 않고 통으로 제공해서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쫄깃하지만 질기지 않고 탱글탱글 달달한 가문어 통조기입니다.